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기술은요.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댓글에서 이제 윤종기 에펠탑 댓글에서 본 건데 어떤 분이 이제 찹을 못 하신다고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 찹, 그러니까 찹 기술인데 기본으로 하는 기술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요. 자, 이게 손가락 검지하고 왼손 엄지하고 두 손을 쓰면서 자, 기술을 이렇게 하는 것을 찹스틱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찹스틱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어로 뭐 젓가락이란 뜻이죠. 근데 왜 검지하고 엄지를 쓰는 게 찹스틱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젓가락을 쓸 때 외국인 눈에는 그게 찹스틱으로 보였나 봐요. 그게 젓가락처럼 보였나 봐요. 검지하고 엄지를 쓰는 게. 그래서 찹스틱인 것 같습니다. 어원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자,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그냥 보시면요. 빠르게 하면은 자, 검지하고 엄지 사이에서만 이렇게 요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한 기술이에요. 근데 이것도 천천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생각보다 간단한 기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, 한번 천천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트라피지를 거시는 거예요. 트라피지를 거시고 자, 엄지를 이 윗줄로 이렇게 갖다 대시는 거예요. 갖다 대시고 요요가 이 검지하고 엄지 사이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검지 엄지를 잡고 자, 오른손 왼손 쪽으로 넘어가실 때 이 검지는 이렇게 빠져요.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자, 언더마운트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다시 해볼게요. 자, 검지 엄지를 놓고 자, 이 사이로 요요가 이렇게 들어가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, 두 손을 잡아요.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, 넘어가는데 엄지만 남고 검지는 빠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넘어갑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언더마운트 상태죠. 엄지로 걸린 언더마운트 상태가 돼야지 성공인 거예요. 자, 그 상태에서 다시 풀어주고 검지. 자, 이렇게 트라피지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이게 기본 찹스틱 콤보가 돼요. 찹스틱을 기본으로 배울 때 자, 이런 식으로 배우시는 거고. 자, 근데 이게 어렵다. 그러니까 나 되게 손이 작은 친구들도 되게 많고, 그러니까 뭐 선천적으로 손이 작은 친구들도 있어요. 네,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쉽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는 자, 검지를 안 쓰고 중지를 쓰게 만듭니다. 그래야지 자, 이 간격이 넓어져서 요요를 더 넣기가 편하거든요. 자, 중지로 먼저 트라피지를 하고요. 그다음에 엄지를 이 줄 위로 이렇게 대주세요. 이 상태에서 중지하고 엄지 사이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. 이렇게 넘어가서 똑같습니다. 원리는 똑같아요. 엄지만 남기고 중지를 빼주시는 거예요. 원리가 똑같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검지로 할 때보다 좀 더 찹스틱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찹스틱 기본 강좌였고요. 이거를 이용해서 윤종기 에펠탑 두 개 할 때 자, 중지하고 엄지를 사이에 두고 자, 이런 식으로 찹스틱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. 저 이때도 검지로 안 하고 중지로 했죠. 자, 기본 찹스틱 연습할 때는 검지를 연습하든 중지로 연습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. 다른 기술 연습하실 때 이제 두 손가락은 일단 간만 익히시라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. 자, 그리고 검지도 손 작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검지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. 자, 한 가지 팁을 빼먹었네요. 그러니까 좀 더 잘 들려면 자, 이 줄이 이쪽 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. 손가락 끝에 있어야 돼요. 이쪽으로 있으면 안 되고 손가락 끝에서 걸어야만 잘 걸리는다는 거를 자,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자, 지금까지 기본 찹스틱 콤보였습니다.